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참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참 감탄하게 되는 인물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아우슈비츠의 생환자 가운데 한 분인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나치가 여러분들 오스트리아를 침략하기 이전에 미국의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인과 함께 미국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자서전을 보고 참 안타까워했던 부분들은 부모가 연루했기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걸 보고 너무나 여러분들 안타깝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께 배랑 끝에 섰을 때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록은 문장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그냥 넘길 수 없을 만큼 죽음의 수용소보다 훨씬 더 압권이네요. 그 빅터 프랭클 박사의 그 철학을 너무나 여러분들 이 삶의 철학을 잘 정리정돈한 그런 책입니다. 짧지만 너무나 강력한 책이네요. 참 여러분들 많이 알려진 책은 죽음의 수용소, 그 다음에 또 삶의 의미를 찾았어, 그 다음에 빅터 프랭클 박사에 대한 그런 자서전은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간단한 책들도 국내에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들 아우슈비츠에 갇혔을 때가 39, 40살 때입니다. 1940년 41살 때 오스트리아에서 강연을 한 겁니다. 삶이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하는 개연성 있는 의미로 채워지듯이, 채워지든 그렇지 않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의미를 충족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 선택 앞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사실을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 선택은 절대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은 결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여러분들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선택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살면서 무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면서 뭡니까, 자포자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역경이든 순경이든 무료한 순간이든 열정적인 순간이든 관계없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의미를 충족하는 것을 채울진지 아니면 허무감으로 채울진지는 본인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삶의 철학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철학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은 사람은 어떤 순간이든 뭐죠?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개 표현하는 그런 문장 가운데 하나가, 삶은 경험의 종합이다. 경험의 종합이기 때문에 푸른 경험도 있고 빨간 경험도 있고 초록색 경험도 있고 보라색 경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체스 선수가 게임을 하다가 문제에 부딪혔고 해결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체스판에 있던 말을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책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런 생명을 저버리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긴 인생의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게임의 규칙을 어겼다는 것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모릅니다. 체스 선수 이와 마찬가지로 게임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게임 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규칙 안에서 말을 움직이고 말의 위치를 바꾸가면서 왕을 지키고 그렇게 체스를 두며 해결해야 되지, 말을 냉동이 치는 것으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인생의 게임 규칙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게임 규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싸우는 것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50대 초반에 서양 고전을 한참 이런 공부하고 책을 쓸 때 고대 그리스인들은 스스로 여러분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묻힐 자격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장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지 않고 왜 생명이 신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결정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배관시하고 여러분들 저주했던 그런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인생의 게임 규칙을 규칙 안에서 뭐 어떻게 하던 것은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인데 판 자체를 깨는 것은 당신의 권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개인의 일회성은 오히려 더 중요한 전체 즉 인간 공동체의 자신을 연관시키면서 가치의 의미를 보존합니다. 일회성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위할 때만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영광스러운 인간의 책임을 삶의 진지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공식을 말입니다. 그것은 낮 2000년 전 랍비 힐레가 신조로 삼았던 경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하지만 나만을 위해 한다면 나란 사람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여기서 뭐뭐 않으면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인간의 유일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라는 말에는 그러한 유일성의 가치 없음과 의미 없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에는 모든 개별적 상황의 유일성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생의 의미에 관한 물음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삶 자체는 질문 받는 것, 대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삶의 현존을 책임지는 것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거를 부정으로 저지르는 것은 공동체에 엄청난 해악을 여러분들 끼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의 증거물들이 천문학적으로 축적됐는데 그것을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대법관들이 그것을 은폐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 이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공동체의 자신을 연관시키면서 가치의 의미를 보존합니다. 일회성은 일회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위할 때만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무난하게 나와가지고 정관예우 대접을 받고 수십억 여름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편하게 살겠지만 그게 인간이 취할 길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의 기반을 허물어시키는 범죄 행위를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이 다 이런 은폐한 거 아닙니까? 4.15 총선의 여러분들 재검표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을 여러분 저는 참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 랍비 힐레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경구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하지만 나만을 위해 한다면 나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다 연결된 사람들이고 현재 속에서도 뭡니까? 가족, 친인척, 지인들, 한국이란 동포, 세계의 시민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 사악한 일을 은폐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정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에 정말 뜨거움이 사람은 유한하고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 연결되는 것은 그 일회성이 존재할 때 하는 한도 내에서 인간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회성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돈을 벌이에 도움이 된다고 뭡니까? 공동체의 기초를 완전히 파괴하는 일에 뭡니까? 부역하거나 행동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삶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과된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과제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삶은 힘들수록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생의 가치에 관한 물음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독일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헤멜의 말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기회다. 이게 아마
강연록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의미와 가치에 관해서 1번 강연록이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더 찾기를 원하신 분들은 직접 이 청아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만나기가 힘든 울림이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책이죠. 기회인 거죠. 고난이든 역경이든 모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영혼의 독특함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거든요. 안전된 길은 익숙한 길에서는 다 여러분들 익숙하니까 별로 찾을 게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길을 여행하면서 많은 걸 찾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문장의 속에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 위로와 위안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든 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계속 전진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이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오늘 이 참 도둑놈들 시리즈 올 상반기에 모두 5권을 냈습니다. 4.15 총선에 관한 건,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관한 것, 그리고 올해 5권을 낸 모든 책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자랑스러운 국가가 다시 여러분들 참정권 침탈이란 부분들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